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바이줄의 한의사 최줄입니다. 여기는 홍콩이에요. 저는 이번에 경유하는 목적으로 왔어요. 중국 심천에서 K뷰티 설명회가 있어요. 국물을 먼저 맛보겠습니다. 이거 우리 한국에서 먹어보는 완탕이랑 좀 다른데? 녹용 중에 가장 상품으로 치는 게 녹용 풀의 맨 끝팁이야. 여인생 동인당보다는 식품 쪽으로 더 확장을 시켜가지고 놓치는 줄 알았어. 큰일 날 뻔했어. 홍콩에서 고속차를 타고 선전에 도착을 했는데요. 오늘 저희가 상담회를 할 곳은 1일 호텔 회의실인데요. 한국한의학진흥원에서 일본과 중국에 의료관광을 할 한의원들을 모집을 했고 저희가 같이 하게 됐어요. 제목은 한국 미용 건강 상담회. 여기 심천 선전에서 만나게 될 분들은 홍콩과 중국에서 병원을 하고 계시거나 한국 의료관광에 관심이 있으신 여행사, 병원 담당자, 에이전시 이런 분들을 만나서 우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상담회를 갖고 내일은 실제로 관심이 있는 개인 상담자들을 만나서 진짜로 한국에 올 마음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저희가 비행기 티켓이나 체류비를 지원하는 행사를 하기로 했어요. 저희는 그걸 준비해서 왔잖아요. K뷰티 그중에서도 이너뷰티, 이너뷰티 중에서도 장기들의 밸런스를 맞추는 내부 이너뷰티, 그 다음에 여성의 자궁과 질 건강을 챙기는 동테라피, 이렇게 두 가지를 어필을 하면서 현지 중국의 성형 과 피부를 담당하고 있는 병원에서 한국 한의학의 이너뷰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곳을 찾을 거예요. 혹은 중국 내륙의 환자분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을 또 만날 거고요. 여러 가지로 중국과 한국이 약간 서먹한 관계에 있는 것들이 빨리 해결이 돼서 K뷰티를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이 좀 자유롭게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또 우리 창덕궁 한의원이 일조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함께 한번 둘러보실까요? 확실히 오면 내려왔다라고 느끼는 건 가로수가 달라. 무슨 캄보디아에서나 볼 수 있는 넝풀들 내려와서 막 이런 것들 있잖아. 이렇게 막 이렇게.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그리고 지금 여기 공원을 이렇게 걸어오는데 여기서 지금 노래 부르고 계시고 취미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한 분은 기공, 태극권, 진짜 태극권 하고 계시고 한 분은 저기 보면 아까 제가 한참 이렇게 경청을 했는데 한 분은 우리나라의 대금 정도 되는 전통 악기인 것 같고 근데 이게 길거리 버스킹 같은 거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하고 공원에서. 근데 그게 아니고 각자 자기 연주를 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막 하시다 보면 중간에는 또 이렇게 화음이 맞아. 그래서 이렇게 얼핏 들으면 버스킹 하시나? 하고 느끼다가도 그냥 자기 연습하시는 거야. 이게 이쪽 이렇게 공원에 나오셔가지고 취미생활을 그렇게 하시네. 취미생활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자기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들 아니겠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 심천이 정말 물론 제가 뭐 예전에도 심천을 와본 적은 없는데 심천이 건물들이 어마어마하네요. 여기가 지금 우리나라 분당 판교 같은 IT 기업이 모여있는 급성장한 도시라고 하잖아요. 근데 깜놀하고 있어요. 제가 토요일 날 진료 비우고 중국에 왔는데요. 저도 토요일 비우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타지에서 오시는 환자분들이 그래도 많은 한의원이라 토요일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오시는데 그래도 중국의 의료 관광을 위해서 너무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꼭 와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예전에 제가 중국과 의료 관광을 시도했던 것들을 쭉 한번 되짚어봤어요. 10년 전에 2013년도에 제가 12월 달에 겨울에 왔었거든요. 근데 상해로 왔는지 북경으로 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창덕궁 한의원 중국 해가지고 첫 기사가 있네요. 지금은 보건산업진흥원이나 한의학진흥원이 한의학의 세계화를 담당하고 있지만 10년 그 전만 해도 한국관광공사 의료관광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관광공사의 주도로 2013 한국국제의료관광컨벤션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나온 거죠. 그때 기사를 보면 저희 창덕궁 한의원과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이렇게 나와서 50여 개의 한국 의료기관이 나왔고요.
제목은 Let's Talk Beauty and Fun을 주제로 현지인 천여 명을 몰렸어요. 엄청나게 온 거죠. 저도 인터뷰를 했네요. 중국에는 중요하게 있어서 한의학에 관심이 없을 것 같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서 쉴 틈이 없어요. 이렇게 인터뷰를 했네요. 그래서 그때 자료들을 쭉 한번 봤죠. 11년 전에 나왔던 자료들을 봤더니 지금과 다르지가 않아요. 그때도 성형과 피부과가 하는 K-뷰티가 있지만 아우터 뷰티도 중요하지만 이너 뷰티도 중요하다. 그럼 이너 뷰티는 무엇이냐? 첫 번째, 오장육부의 밸런스를 맞춰서 속을 다스리는 것. 두 번째는 여성의 자궁과 질건강이 중요하다 라는 주제로 그대로 나왔더라고요. 그럼 11년이 지난 지금에서 다른 점은 무엇일까? 제가 10년 동안 그래도 연구 노력한 건 무엇일까를 또 생각해보니 그러면 체질이라는 것을 진단을 할 때 좀 더 정확한 방법으로 유전자를 베이스로 한 체질 검사를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또 자궁과 질 건강을 지키는 방법도 침 놓고 뜸 뜨고 한약 먹고 약침 맞고 하는 곳에서 지금은 리턴궁 홈케어 디바이스를 가지고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골반적 PT를 지금 병행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콘텐츠를 강화시켜 나갔구나. 11년 동안 내가 허탈하지는 않았구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중국인들에게 어필을 할 수 있을까는 이제 지금부터의 숙제인 것 같아요. 중국도 중요하게 있잖아요. 근데 이 중국 중의학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중국 현지인들에게 한의학이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은 체질이에요. 그래서 아까 식사를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체질에 대해서 중국인들이 관심 있어 할까? 삼계탕에 인삼한기 넣어서 별미로 먹을 수 있잖아요. 건강식으로.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인삼과 황기는 가려 먹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 점을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 어머니가 당귀를 달인 그 물을 아이들에게 주셨겠죠. 근데 동생이 그 달인 물을 먹고 코피를 쏟고 난 다음부터는 먹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한국은 삼계탕이 모든 사람한테 다 좋다고 하지만 중국인들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귀나 황기나 인삼 이런 한약재도 가려먹는 거에 대해서 너무 동의를 하더라고요. 어제 또 식사 메뉴 중에 생선 머리를 아주 몇 시간을 구워가지고 하얗게 이렇게 우려낸 다음에 거기다가 마를 넣어서 굉장히 풍미와 맛이 독특한 그 국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먹으면서도 물어봤죠. 이렇게 한약재라고 할 수 있는 약용작물을 넣은 별미들을 가끔씩은 먹을 수 있겠지만 거기서 마만 갈아가지고 분말로 매일 먹는다.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점에 대해서도 가려먹는 게 맞다. 그래서 과학적인 체질 검사를 통해서 내가 뭐가 맞고 안 맞고를 가려주는 건 정말 필요하고 이 시장은 성공할 것 같다. 라는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차근차근 설명하고 공감을 얻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또 조언도 해줬어요. 근데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10년에 카메라 키면서 아 10년 동안 노력했더니 이제야 됐어요. 이거는 너무하잖아. 아 10년은 너무해. 10년은 너무하고 제가 한 1년은 너무 짧고 한 2년, 3년 내에 뭔가 어필할 수 있는 제품도 만들고 매뉴얼도 만들고 해서 체질에 따른 건강관리를 하고 싶어 하시는 외국인분들 또 우리 환자분들한테 잘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상담을 끝나고 한국 가면 또 잘 열심히 해야겠죠. 소개받은 창덕궁 한의원 원장 최주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전통의학 하면 중국, 한국, 일본 이렇게 있는데요. 중국분에게도 우리 한의학을 소개하고자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중의학은 모두 진출이 되어 있고 우리 한의학은 지금 같이 어깨동무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럼 우리 한의학은 어떤 점이 중의학과 다르고 어떤 점이 더 강점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체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의 헬스케어 산업은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아프기 직전의 사람들, 경계성이 있는 사람들, 혈압이 올라가고 있는데 혈압약 먹기 전의 사람들, 당뇨가 혈당이 올라가고 있는데 당뇨약 먹기 전 단계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치료해내야 그게 우리가 의료가 나갈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엑스레이나 MRI, CT 찍어도 안 나오고 혈액검사에도 안 나오고 하는 그 상태에서는 체질이 예방을 할 수 있는 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
사상체질로 제가 10년 넘게 진료를 했는데 진단하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2년 전부터는 과학적으로 유전자를 통해서 체질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의원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부설 에스테틱인 미인당을 통해서 이런 발 마사지, 그다음에 헤드 스파, 에너지 테라피 같은 마사지도 함께 서비스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텝으로 천천히 중국인의 마음속에 다가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 이것도 제가 크게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내년에도, 후년에도, 10년 후에도 얼굴 볼 수 있도록 건강한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을 위하여 하는 쨍쿵 되죠? 자, 건강을 위하여! 자존심 따위는 감명에도 선전에서의 이틀 동안 한국 미용 건강 상담회를 마치고 마치자마자 다시 홍콩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밤 비행기 타고 다시 한국으로 넘어가서 내일부터 다시 진료를 시작하는데 어제는 여행사와 에이전시 병원들과의 프로그램 상품을 만들기 위한 미팅이었고 오늘은 실제로 우리 K뷰티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K이너뷰티에 대한 관심이 실제로 있는 분들을 모시고 상담회를 가졌거든요. 근데 생각 외로 굉장히 많이 호응도 해주시고 또 많이 궁금해 하셔서 오늘은 유전자 친일 검사랑 한약 패키지를 3개월 하시는 환자분을 만나게 돼서 큰 기대와 성과를 안고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간의 상담회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수정하고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섰어요. 다음번에 또 다시 선전으로 올지 아니면 다른 중국의 그런 도시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다음번에는 우리 체질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해서 올 생각이에요. 앞으로 중국이 참 쉬울 것 같지만 어렵거든요. 중국의 한의학을 좀 더 잘 알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녕. 짜이찐.